동방의 보석, 사람보다 더 많은 불상. 황금빛 파고다의 나라 미얀마.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미얀마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깨어나는 고대 왕국. 황금빛 사원과 부처의 자비로운 미소를 따라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헛된 욕심 대신 깊은 불심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선대의 유산을 아 왜 이렇게 길어 이씨 오늘까지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순수한 미소와 황금처럼 눈부신 시간이 흐르는 이곳 미얀마로 지금 출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연 10회 이상을 방문하는 미노스로서는 왜 그렇게 해외를 좋아해? 무슨 재미로 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하지. 관광은 물론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현지의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특히 아름다운 여자와 외국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흥분되면서 더 큰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지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대부분 다시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을 하지. 미얀마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는 미얀마 여자와의 데이트를 이야기해보려고 해. 만나게 된 계기는 처음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 당시가 우기였던 관계로 수도인 양구는 도로가 무릎까지 물에 잠겨버릴 만큼 엄청 비가 쏟아졌어. 우산조차도 도움이 안 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서 한 가게의 처마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때마침 비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 과거에 만났었던 미얀마의 전 여자친구인 애미였지. 한국에서는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더라도 몸을 사려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눈인사 정도는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눈이 마주친 그녀에게 민갈라바 라고 인사한 것이 계기였지. 전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미노스. 그렇게 첫 만남에 이야기 몇 번 오가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진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같이 양곤 시내를 돌며 이야기를 나눴고 다음날 귀국해야 했기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아쉽지만 헤어졌지. 쳇바퀴 돌듯 한국에서의 일상에 파묻히며 지내다가 두 달 후 다시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었어. 출장차 태국에 들렀다가 잠시 이틀 동안 시간이 났었던 관계로 그녀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주지는 않았던 거야. 태국 일정이 끝나고 미얀마로 이동하여 양곤의 호텔로 들어온 미노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 나 지금 양곤인데 같이 놀지 않을래? 그녀는 내가 미얀마에 있는 것에 굉장히 놀라더라고. 그녀는 나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걸로 생각한 것 같아. 경황이 없지만 흔쾌히 만나자고 하는 그녀. 다음날 두 달 만에 그녀와 재회. 그녀는 양곤을 안내해 주기로 했어. 우선 관광지로 정평이 난 아옹산 마켓. 평일이었던 관계로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 그녀는 21살로 올해 학교를 졸업했어. 가이드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았지만 떨어졌다고 해. 자국 내에는 인프라가 열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미얀마 젊은이들. 미얀마 소녀들은 자외선을 걱정하는지 양산을 쓰는 사람이 많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그녀, 에버랜드랑 강남에 방문해보고 싶다고 해. 미얀마인들에게 한국에 오는 비용은 몇 년간 모아야 할 고액인데 부담 없이 미얀마에 놀러온 나로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지친 모습이 역력한 그녀. 좀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다길래 영화관에 가자고 했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래.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아직도 순진한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야. 참고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영화를 함께 보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저번에 봤던 건 혹성 탈출이었고 이번에는 태국의 공포영화 The Swimmers. 미얀마에서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스크린에 국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원이 기립해 국가를 노래하는 게 특징이야. 영화의 내용은 영어 자막이라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공포영화였던지라 주변에서 꺄아 하는 통에 집중이 안 됐어. 내일도 만날 약속을 하고 오늘은 이대로 이별. 다음날 호텔 근처의 오락실에서 만난 우리. 그녀는 나에게 미얀마의 최첨단 기기가 가득한 이 오락실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게임장 안에는 일제와 중국산 게임기가 가득했지.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 미얀마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라고 했는데 나 또한 그녀와 30분 넘게 댄스를 즐겼지. 점심 식사를 한 후 양곤 동물원에 갔는데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입장료는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 발각되지 않게 속여서 미얀마인 가격으로 입장시켜주는 그녀. 배려심 넘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속삭였지. 미얀마인의 월급은 한국인의 약 20에서 40분의 1로 알려져 있어. 하지만 그녀는 나와 데이트할 때마다 식사비와 택시비를 본인이 지불하려 했어.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 저녁엔 슐레파고다 인근의 공원을 거닐다가 중국인 거리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 차이나타운에서 꽤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갔지만 가장 맛있다는 생선 요리는 이미 품절되었지. 우리는 헤어지기 전 2시간 정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 그 후 그녀는 호텔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지. 항상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날따라 호텔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지. 헤어지기 아쉬워 호텔 근처를 몇 바퀴나 돌고 마지막 포옹을 하며 이별을 하는데 조금은 울고 싶어지는 센티멘탈한 미노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상냥했어. 결코 금전적인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환영해준 그녀와 그리고 미얀마. 입장이 반대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반성하고 느끼게 한 여행이었어.